휴게소에서 들어온 관광버스에서 불량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는 말. 현재 휴게소에서 영업 중인 업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휴게소 같이 하는군요. 응. 휴게소 가고 이제 강아지 들어오잖아. 주로 버스에서 팔고 제품은 이제 택배로 보내고 종이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좋은데요. 아, 그래요? 30분 일주일 걸면 그냥 이거 한번 손 대시면 다른 게 못해요. 하나 팔면 20만 원인데 하나에 다섯 개 주면 팔아요. 엄청난 수당을 챙겨가는 업자. 함께 휴게소에 동행해봤습니다. 와, 이 버스가 많네. 관광버스가 많은 만큼 업자들도 여럿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전설 작가님입니다. 상담도 오셨어요. 업계의 전설이라는 남자의 영업 비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택시다이고요. 영업부장 같은 거? 똑같이 이름 바꾸고 전화번호만 정해버렸고 내가 손빛적 있잖아, 농협에. 아, 농협에 있네. 24K야, 이거. 이 진짜, 이거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이니까 12만 원입니다, 이거 반도짜리. 제약회사나 농협 직원으로 사칭해 판매하는 것이 비법 아닌 비법. 그 다음은 올라탈 버스만 정하면 된다는데요. 버스를 고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뭐예요? 이런 건 관광 아니에요? 네. 네? 거지들? 아, 돈이 없는 분들. 과연 이 버스는 어떨까? 화려한 신형 관광버스이면서 관광객의 옷차림으로 보고 신중하게 선택한 이 버스가 바로 오늘 판매에 나설 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붉은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이라고 생긴 염증은 다 말려버린 역할입니다.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아니 심한 사람 뭐 한 달에 물병 다니는 사람들도 한 달 정도면은 안 갑니다. 그 정도로 염증이 확실하고. 무좀 같은 거 고생하시는 분들도요 소음을 착 적셔가지고 발도 사이 내놓잖아요. 오룻밤 자고 나면 내일 무좀 깨끗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다음에 애기들 아토피 묽은 먹이고 바르고 하면요 한 일주일 정도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간결한 말솜씨에 이어 울금이 함유된 비누를 무료로 나눠주니 관광객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고 했던가요? 광고지의 시선을 뺏기더니 결국 구입란에 주소를 씁니다. 과연 얼마나 판매가 됐을까? 얼마인 거예요? 돈이라던 주소가 적힌 종이들을 여러 장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최종 몇 개 하셨어요? 18개. 18개면 20만 원씩이죠? 360만 원? 360만 원 주신 거예요? 판매를 마친 업자가 영업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발효시켜 산다고 생각해. 그렇게 안 해. 그럼 물 넣고 땡기면 뭐다 먹냐? 두들겨 쌀 먹지. 물 넣고 땡이라고요? 물로 끓이는 거. 얼마나 멋있게 화려하게 해서 포장을 해야 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약간 포장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이제 약간 한참 포장했지. 한참 포장해서 말씀하셨는데 물 넣고 따른 거다.